탈코스프 대한농구 유리그 연승을 위한 양팀의 치열한 경기가 시작됩니다. 3연승에 도전하는 고려대학교와 2연승에 도전하는 단국대학교와의 경기인데요.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줄까요? 경기 앞서 양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의 석승호 감독입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만나면 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역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오늘 경기 어떤 점을 주려고 준비하셨나요? 저희 선수들이 항상 뭐 작년부터 계속 좋은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위에 고학년 선배들이 좀 나갔고 지금 저학년들이 좀 그 대신해서 이제 출전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워낙 앞선들이 좀 빠르고 그런 점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당구대의 골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건가요? 훈련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시합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후반기 되면 좀 선수들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서동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대학교가 2연승을 하면서 리그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3연승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첫 경기를 좀 부진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한양대학교 경기에서는 좀 저희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뭐 팀 플레이가 조금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데 좀 중점을 두고 공격과 수비에서 좀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잘 했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께서 정호영 선수 상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현재 정호영 선수 상태는 어떤가요? 정호영 선수. 네. 지금 뭐 컨디션 좋고요. 네. 어쨌든 아직 1년생이고 신입생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지도 있고 뭐 활기찬 면도 있고 팀의 어떤 활력소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려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스켓코리아 최유한 교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두 팀이 오늘 첫 경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고려대와 단국대 이 두 팀이 네 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정말 네 경기 모두 대혈전을 치렀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두 경기를 비롯해서 가장 최근이었던 플레이오프 4강 경기에서는 정말 2차전까지 가는 대혈전을 치렀는데 오늘은 또 많은 선수들이 바뀐 만큼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고려대학교 서동철 감독 부임 이후에 개막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철 감독이 부임하고 이제 첫 경기였던 중앙대와의 경기에서는 아직 이제 팀워크가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경기였던 한양대와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팀워크를 갖추면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 시즌 골맨이 강한 팀이었다면 올 시즌은 스피드의 팀이라고 말할 정도로 팀 컬러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 4학년이었던 하도연, 홍순규, 이제 전태용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높이의 약세를 가져오게 되는데 대신에 권시현, 원종훈, 윤원상 이 앞선의 가드 세 선수가 좀 더 스피드 있는 단국대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공격적인 농구를 지향하는 팀인 만큼 오늘 굉장히 양 팀의 스코어가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양 팀 모두 특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수비 또한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스틸 후 역습을 잘 할 수 있는 팀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특히 높이가 더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압도적인 높이의 우위를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번 장태빈, 10번 천현우, 14번 김진영, 23번 박준영, 31번 박정현, 서동철 감독이 이끕니다. 네, 이 다섯 선수가 지난 한양대전에서도 스타팅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첫 경기였던 중앙대보다 이 라인업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팀워크를 갖춘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상대편 단국대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원종훈, 권시현, 이면택, 윤원상, 김영현, 석승호 감독이 이끕니다. 아무래도 권시현 선수가 이제 이 단국대 팀을 이끌어 가겠지만 또 부상에서 돌아온 이면택 선수가 또 높이의 강세를 갖고 있는 고려대 상대로 김혜경 선수와 어떻게 맞설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면택 선수가 1년 반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지난 조선대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는 이제 고려대 빅맨들이
높이도 있지만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면택 선수의 그 특유의 운동 능력 그리고 김영현 선수와의 호흡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고려대와의 경기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지금 선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당국대 선수들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7점자로 아쉽게 석패한 것을 오늘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칭 스태프도 지난 시즌에 인스트럭터였던 황성희 인스트럭터가 코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드진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4학년 졸업생 새 선수가 빠졌지만 또 김영현, 이면택 등 보강된 빅맨들과 또 팀워크를 맞춰서 지난 패배를 갚을 의지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지금 신입생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분들이 가세하면서 드림팀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서궁철 감독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통합 우승을 노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두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두 경기는 하윤기라든지 심인석 이런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보강될 것도 물론이고 특히 한양대 경기에서 이우석, 정호영 이 두 가드들도 보강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다섯 선수가 조금 더 고려대 전술이라든지 서동철 감독의 지시에 조금 더 부응하고 또 자신감을 가진다면 고려대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도 갖춰지고 또 자신감을 더 많이 가져지면서 통합 우승을 향한 목표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단국대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치렀는데 올 시즌은 졸업생들이 많아지면서 다소 약세라는 평가가 있지만 단국대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우한 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물론 하도현, 홍순규, 전태영 이 선수들이 득점이라든지 리바운드에 좀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권시현, 윤원상, 원종우 이 세 선수들도 기존의 멤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충분히 실력이 있는 것을 검증을 해보였고 그리고 김영현도 작년에 홍순규랑 하도현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거든요. 여기에 이면턱 선수까지 보강이 되면서 그 자신감이 만약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단국대가 고려대를 극복하려면 이 신장의 차이, 신장의 열세를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원종현, 권시현 그리고 윤원상으로 이어지는 가드진이 활약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두 빅맨 김영현 그리고 이면택뿐만이 아니라 이 앞선의 가드 셋이 도움 수비라든지 함정 수비를 통해서 고려대 빅맨의 공격을 약화한다면 단국대에도 충분히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18 대학농구 유리구 단국대와 고려대 맞대결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가 코트로 들어서고 있는데 역시 고려대는 신장의 우세를 앞세워서 선발 라인업을 짰고 단국대는 스피드를 앞세운 3가드진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려대 14번의 김진영 선수가 지금 가드진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앞선 두 경기에 이어서 좀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양 팀 두 팀의 맞대결 고려대와 단국대. 단국대에서는 이제 권시현 말씀하신 대로 권시현, 원종훈, 윤원상 이 세 선수의 호흡이 기대되고 있고요. 네. 1쿼터 이면택 그리고 김영현의 점프볼로 고려대가 먼저 공을 따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빨간색 유니폼 고려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흰색 유니폼 단국대입니다. 탑에서 박준영, 박정현 오른쪽 전현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샤클락 2초 공격 실패하면서 공격권 단국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단국대 후더크에 의한 그 디펜스가 상당히 밀착이 잘 됐고 또 고려대 공격을 방해했습니다. 시작부터 단국대의 수비가 매우 공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원상 탑에서 잠시 시간을 끌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단국대 선수들
권시현 파고들면서 두 점 뱅크샷 인앤아웃 그리고 골 밑에서 커버 성공합니다. 선취점 당국대. 지금 이면택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좋았습니다. 네. 박준영 포스트업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훅슛 두 점 성공. 박정희 선수도 가볍게 포스트업으로 잘 득점해줬고요. 네. 바깥쪽에서 파고들면서 윤원상이 직접 파고드는데요. 이면택의 두 점 뱅크샷 노골. 공격권 고려됩니다. 박준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아주 두 팀의 공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권시현 탑에서 원종훈 김영현 한번 페이크 동작 이후에 파고듭니다. 돌면서 두 점 노골.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고려대 혼전 상황에서 다시 따냈는데요. 공격 수비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원종훈 선수가 상대가 리바운드 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잘 빼냈습니다. 네, 여기서 혼전 상황이 이어졌는데 빠르게 당국대가 볼을 다시 따냈습니다. 박정현의 푸싱 파울이 선언됩니다. 사실 당국대가 노려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고려대가 네. 높이가 좋고 리바운드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 리바운드 이후에 동작을 패스라든지 볼 전개를 제대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장면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에서 권시현 잡자마자 던져봤지만 노골.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내면서 두 점을 따냅니다. 네, 44-4.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면택 선수의 집중력이 좋았죠. 네, 오늘 이면택 선수가 골 밑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패스하지만 턴오버가 나옵니다. 빠르게 속공. 그 전에 고려대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전현우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지금 당국대가 속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현우 예. 선수가 충돌하면서 유파울이 발생했는데요. 네, 유파울이 선언됐기 때문에 추가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추가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윤원상. 네, 2구째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권은 단국대가 가져갑니다. 윤원상 탑에서 원종훈 계속해서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단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권시현 바깥쪽으로 샤클라고 6초 5초 3초 여기서 노골. 공격권은 다시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빠르게 속공 그리고 직접 올려놓고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김진영 선수의 자신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가 직접 해결해주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권시현 드라이브인 샤클락 6초 여기서 네, 캐딩 더 볼이군요. 네,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권시현 선수가 지금 포스트 안으로 지금 돌진하는 것을 고려대 선수들이 수비를 조금씩 좁히면서 움직임을 약화시켰습니다. 네, 당국대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고려대의 수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고려대의 스위치라든지 이런 로테이션도 지금 괜찮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김진영이 빼주고 바깥쪽 오픈 찬스 박정현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빠른 공격 소공 직접 올려놓고 두 점 득점 인정 반칙. 지금은 윤원상 선수의 스틸에 이은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르고 좋았습니다. 네, 옆으로 패스를 해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결국 득점 인정 반칙을 성공시키는 윤원상. 박정현 선수가 나오고 하윤기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윤원상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저런 자신감 있는 공격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네, 2학년이 돼서도 뭐 여전히 그 자신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현 선수가 나가고 하윤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추가 다이어트는 노골. 공격권은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장태빈. 다시 장태빈. 지금은 3-2 지역방으로 바꿨는데요. 예. 김진영. 포스트업 이후에 지금 모였어요. 여기서 단국대가 다시 한번 수비를 성공합니다. 네, 단국대 변칙적인 지역 수비에 지금 고려대 선수들이 잠깐 당황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단국대 수비에 고려대 공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국대 뭐 수비 종기력은 특히 저 앞선의 세 선수들은 작년에도 호흡을 충분히 맞춰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탑에서 안쪽으로 직접 파고들면서 두 점 깨끗합니다. 스코어 10-6. 이면택 선수도 지금 뭐 부상 공백이 무색하게 지금 컨디션은 오늘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단국대가 초반에 아주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현우가 직접 석점 노골. 공격권은 계속 공격권이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단국대가 공격에서 매우 빠른 플레이 그리고 수비에서는 압박 플레이가 성공하면서 고려대 선수들을 매우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네. 이면택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네. 다 수비하는 위치에서 좀 불필요한 파울이 이면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볼을 빠뜨립니다. 다시 한번 윤원상 직접 두 점 성공합니다. 12-6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지면서 고려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국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예. 스위치라든지 함정 수비, 도움 수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려대 공격이 좀 선수들이 좀 당황을 한 것 같고요. 좀 잘 풀리지 않자 서동철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고려대 선수들도 신장은 크지만 스피드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단국대 선수들이 매우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에도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서동철 감독이 조금 더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강한 높이만큼 스피드가 조금 더 끌어올려졌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이런 점들을 좀 당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 점을 좀 더 끌어올리면은 좀 더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 선수들이 공격 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고려대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이제 빅맨들을 이용한 픽앤롤 혹은 픽앤팝이라든지 혹은 가드들이 조금 네. 볼이 없을 때 예. 자기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여서 볼을 받는다면 조금 더 단국대 수비를 어지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단국대는 본인들이 생각한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단국대가 이제 고려대보다 조금 더 발놀림이 빠르고 몸놀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빠른 농구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지금 초반에는 단국대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려대는 정동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아, 정호영 선수군요. 네, 정호영 선수를 투입했군요. 네. 왼쪽에서 김진영. 다시 한번 고립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깥쪽으로 빼줬고 김진영의 석점 노골. 공격 리바운드는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고려대 그리고 전현우가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정호영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참여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투입되자마자 정호영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현의 스크린. 지금 190cm의 신장이지만 몸놀림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네, 이면택, 권시현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지금 권시현이 그 상대 수비가 눈이 딴 데로 돌아간 틈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했습니다. 네, 지금 단국대 선수들은 권시현 그리고 윤원상 선수가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현우의 석점 넘어지면서 노골. 공격 리바운드는 단국대가 가져갑니다. 권시현 석점 노골. 리바운드는 고려대. 여기서 윤원상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은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12초인데요. 오히려 단국대가 6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탑에서 김진영 직접 드라이브인 그리고 패스 이후에 골 및 두 점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양쪽으로 고려 선수들이 수비를 유인하면서 김진영 네. 선수의 활로를 잘 열어줬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의 돌파 이후에 골 및 두 점 깔끔했습니다. 스코어는 14-10. 윤원창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드라이브인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고려대 김진영 그리고 박준영이 직접 두 점 노골. 아, 저건 넣어줬어야 했는데요. 네, 속공을 실패하면서 단국대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이면택 골 및 두 점. 하지만 이면택도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 타임아웃을 선언하는 단국대. 지금 고려대에서 조금 흐름을 돌려놓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석승호 감독이 재빨리 잘 끊었습니다. 네, 정호영 선수가 투입되면서 가드진을 확실히 혼란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몸놀림이 조금 더 가벼워졌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김지영 선수의 움직임을 살려주기 위해서 빅맨들이 수비를 잘 끌고 와준 점,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고려대의 득점을 조금 더 쌓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국대의 빠른 움직임을 상대로 고려대 역시 전술의 변화를 준 게 주요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25초. 원정팀 단국대가 14-10으로 넉 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단국대는 지금 원종훈, 윤원상, 권시현 이 3가드진의 공격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세 선수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특히 이면택 선수도 지금 가벼운 몸놀림으로 이 세 선수의 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면택 선수가 픽을 걸어주고 또 이 가드들과 펼치는 2대2 플레이 이것 덕분에 지금 단국대의 공격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투입되면서 고려대는 박준영과 박정현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에서도 지금 김진영과 정우영 이 앞선 선수들이 조금 더 몸놀림을 가볍게 가져가면서 신장이 좋은 하윤기라든지 박준영의 네. 움직임이 더 좋아졌고요. 네. 고려대학교의 디펜스로 시작합니다. 단국대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권시현이 잡자마자 두 점 노골. 공격 리바운드 단국대가 가져갑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 다시 한번 노골. 공격 리바운드 권시현. 권시현이 지금은 잘 낙하지점을 잡았습니다. 네. 오히려 가드진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스틸 김진영. 김진영 직접 두 점 깨끗합니다. 멋진 1대1이었네요. 김진영이 지금 1쿼터 후반부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윤원상 원종훈의 두 점 뱅크샷 들어갑니다. 스코어 16-12. 원종훈 잘 응수했고요. 정호영 박준영에게 전현우 안쪽으로 그 전에 아웃이 선언됐는데 여기서 단국대의 공격으로 선언이 됩니다. 지금은 김영현 선수의 디나이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볼을 아예 잡지도 못하게 괴롭히면서 저렇게 실책을 유발했네요. 오늘 단국대의 수비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지금 몸돌림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금 볼을 잡은 이유가 아닌 볼을 잡기 전부터 지금 선수들의 공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뒤쪽으로 이면택 샤클락 5초 4초 3초 직접 두 점 노골. 리바운드는 고려대입니다. 김진영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김진영 선수가 조금 더 집중했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 동료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펼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칫하면 스틸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뒤쪽에서 권시현 선수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네, 이런 스틸이 단국대가 보여주는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고려된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직접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내주고 하윤기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윤원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네 자유투 두 개가 지워집니다.
첫 번째 샷 깨끗합니다. 2구 역시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이제 두 점차 14대 10, 16대 14입니다. 탑에서 윤원상, 이면택. 권시현. 다시 권시현에게 바깥쪽 윤원상. 드라이브인. 샤클락 2초. 직접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하윤기. 지금 고려대의 수비에 다소 단국대의 공격이 만호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정호영의 두 점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국대의 픽을 피해서 스크린을 피해서 고려대 선수들이 압박을 잘 해줘서 네. 그 움직임이 잘 제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원상 안쪽으로 이면택에게 권시현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지금 하윤기 선수도 박스아웃을 잘 해줬고요. 네. 김진영. 여기서 다시 한번 뺏겼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고려대학교 23번 박준영. 박준영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김영현 선수가 패스를 잘 커트했고 윤원성 선수가 끝까지 골을 잘 살리면서 파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박준현 선수를 빼주고 다시 박정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16대 16 동점. 김영현 바깥쪽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진영. 빠르게 속공으로 전개되는데요. 정효영. 박정현 포스트업. 다시 정호영에게 박정현 안으로 파고듭니다. 돌면서 올려줬는데요. 샤클락 3초 결국 볼을 뺏겼습니다. 공격권 당국대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는데요. 윤원상 직접 2점 뱅크샷 깨끗합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6초 5초 김진형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2초 그리고 1초 넛골.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고려대와 단국대의 맞대결. 단국대가 18대 16으로 두 점 앞서갑니다. 네, 단국대는 원종훈, 윤원상, 권시현 이 세 앞선 가드들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해서 전 선수들의 그 공수 양면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단국대가 초반부터 수비는 압박적으로 그리고 공격은 유기적으로 빠르게 전개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평가한 외로 단국대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도 이제 1쿼터 3분 이후부터 김진영이라든지 정호영 이 두 가드들의 가벼운 몸놀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추격을 선보였는데 마지막에 박정현이라든지 하윤기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조금 잘 맞지 않으면서 네. 리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단국대와 고려대가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정호영 선수가 투입되면서 그래도 두 점차까지 좁혀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호영 선수가 조금 더 팀의 스피드와 활력을 끌어올리면서 공격 리바운드도 참여하면서 팀의 힘을 불어넣어줬고 다른 선수들도 이 두 선수가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린이라든지 수비를 유인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팀의 공격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선수들이 초반에 강한 공격력을 펼쳤는데 고려대 선수들이 1쿼터 막판에는 확실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단국대 공격을 당황시키게 했습니다. 네, 특히 이면택이라든지 김영현 선수의 스크린을 피해서 가드들의 움직임을 압박하는 이런 수비를 통해서 단국대 선수들의 실책을 잘 유발했고 또 그것을 공격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는 정호영 선수가 계속 투입됐고요. 박정현 그리고 김진영 선수 이우석 선수도 들어왔네요. 네, 이우석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습니다. 자, 포트는요 고려대학교의 새내기 다재다능 멀티플레이어 이우석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광국대 같은 경우는 이 다섯 선수들의 조직력이라든지 팀워크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벤치에 가용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다섯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 공세로 이어갈 고려대에 어떻게 맞설지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쿼터 시작됐습니다. 이면택, 김영현, 바깥쪽에서 원종훈, 권시현, 이면택이 잡았습니다. 두 점 올려놨지만 에어볼. 리바운드는 이우석입니다. 안쪽으로 이우석, 하지만 볼을 놓쳤습니다. 단국대 빠른 속공 윤원상 직접 두 점 뱅크샷 들어갑니다. 지금 1쿼터에도 단국대 속공이 3개였는데 지금 예. 윤원상 선수가 또다시 빠른 공격을 성공했네요. 네, 고려대학교는 신입생 이우석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선수는 다재다능한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우석 선수가 키가 190이 넘는 가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피드라든지 외곽슛,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동철 감독의 희망이기도 하면서 예. 고민거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진영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1구 성공합니다. 첫 번째 구 성공합니다. 사실은 김진영 선수가 특히 올해 고려대 가드진의 핵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진영 선수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공격 비중에 대한 부담을 다른 가드들이 어떻게 줄이느냐도 고려대의 승리를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네, 스코어는 20대 18, 두 점 차로 단국대가 앞서 있습니다. 권시현, 원종훈 직접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진영. 빠르게 김진영이 직접 전개합니다. 직접 두 점 노골. 단국대의 볼이 선언됩니다. 지금 김진영 선수가 아주 자신 있게 속공을 시도했는데 오늘 김진영 선수가 직접 속공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가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김진영 선수가 자신 있게 공격하는 것은 고려대도 큰 활력이 됩니다만 조금 더 침착하게 슛을 시도하는 게 네. 슛을 시도해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스코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계속해서 단국대의 공격. 이면택, 권시현. 샷클락은 7초, 6초.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고려대의 반칙. 지금은 스틸 시도가 좋았는데 네. 정호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첫 번째 반칙이 선언됩니다. 정호영 선수가 방금 완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네. 수비는 좋았습니다만 이게 충돌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면택, 권시현. 샷클락 7초, 5초, 4초. 이면택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넛골. 하지만 팁은 성공합니다. 이면택 선수 끝까지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네, 스코어는 22대 18, 넉점 차. 정호영. 윤원상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계속해서 고려대의 공격권이 이어지겠습니다. 윤원상 선수가 벌써 개운 반칙이 3개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파울이 네.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윤원상 선수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단국대 앞서에는 좀 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결국 교체를 하고 박재민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아, 여기서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단국대 압박 그리고 예. 사실 고려대 지금 단국대에서 가장 바라는 건 고려대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압박을 통해서 고려 선수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고려대가 조금 조급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턴오버거든요. 그렇습니다. 벌써 턴오버가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선언됩니다. 지금 단국대 외곽슛이 이제 아직은 터지지 않으면서 예. 고려대 이제 공격권이 넘어갔지만 네. 단국대 외곽슛이 터지기 시작하면 고려대도 당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진영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줬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권시현
컨디션 드라이브 다시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원종훈 권시현이 파고들면서 임현택에게 인현택 블럭샷 공격권을 따내는 고려대입니다. 정우형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두 개만 주어집니다. 지금은 단국대 외곽슛이 지금 잘 터지고 있지 않아서 네. 고려대 선수들이 한두 발 정도 지금 떨어져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신에 포스트 내가 굉장히 촘촘해지면서 네. 거기서 단국대 선수들이 돌파 후 공격 시도라든지 돌파 후 패스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고려대화가 타임아웃을 선언합니다. 지금 단국대의 외곽슛을 막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고려대가 공격을 진행할 당시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국대 선수들도 지금 앞선에 가드들이 그 빅맨을 향한 패스가 갈 때나 빅맨이 볼을 잡고서도 충분히 협력 수비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려대의 하윤기라든지 박정현 이런 선수들이 공격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수비에서 압박하고 강한 모습 그리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고려대 선수들을 굉장히 당황시키는 단국대의 수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국대 공격도 지금 석점이 아직까지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원종훈이라든지 권시현, 윤원상 이 선수들도 외곽포가 괜찮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외곽포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시도를 뭐 안 할 수만 없으니까요. 지금 이 단국대 외곽포가 언제 터지냐에 따라서 이제 단국대 공격이 조금 더 편하게 풀릴 가능성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가 확실히 강한 골밑 플레이 그리고 센터를 이용해서 수비에서 단국대 골밑을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임현택 선수라든지 김혜경 선수가 지금 아까도 이제 스위치 상황이 나왔는데 정호영 선수가 이제 김혜경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도 이제 원활하게 좀 공격이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스위치 디펜스가 됐을 때 조금 더 빅맨을 향한 빠른 패스를 전개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우영 선수의 투샷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공 성공합니다. 정우영의 두 번째 자유투. 2구 역시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이제 22대 20, 두 점 차. 지금 프레스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강한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밑이 열렸습니다. 임현택 그리고 두 점 노골. 블락샷이 성공합니다. 하윤계 블락샷. 박정현. 파울. 지금은 단국대 원종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원종훈 선수가 이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비어있는 임현택 선수를 잘 봤는데요. 네. 하윤기 선수가 재빨리 리커버리해서 블록을 잘했습니다. 어느샌가 들어와서 블록샷을 성공시키는 하윤기였습니다. 네, 이우석 선수가 시간을 잘 끌어줬고 예. 네. 계속되는 고려대의 공격. 여기서 단국대는 선수를 교체합니다. 원종훈 선수를 빼주고요. 다시 권시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지금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은데 네. 상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의 공격 오른쪽에서 석점 노골. 공격 리바운드 고려대 하윤기. 하지만 볼을 빠뜨렸습니다. 혼전 상황 결국 단국대가 볼을 따냈습니다. 임현택 박재민에게 권시현 라인 크로스가 나왔네요. 권시현 선수가 아까 하윤기 선수의 리바운드를 예. 잘 스틸을 해냈는데 이번 범실은 조금 아쉽네요. 근데 단국대가 좀처럼 턴오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턴오버는 다소 아쉽습니다. 네, 지금 또 지역방으로 바꿨습니다. 네, 김진영 석점 놓고 공격 리바운드 하윤기. 하지만 볼을 놓쳤습니다. 공격권 단국대
하윤기가 공격 리바운드를 잘 따내고 있지만 자꾸 볼을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리바운드를 한 후에 당국대 가드진에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도 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고려대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좀 전 공격도 이제 스틸을 당하게 되면서, 예, 하윤기 선수가 조금 더, 네, 지금 하윤기 선수가 조금 더 여유를 찾을 필요를 느낀 것 같네요. 네, 결국 하윤기 선수를 빼주고 박준영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이면택의 자유투. 첫 번째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면택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공은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23대 20, 석점 차. 김진영, 박정현. 단국대 역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파고들면서 두 점 노컬. 공격 리바운드 이우석 노컬. 여기서 박정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이우석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네, 잘했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네요. 높이를 앞세워서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고려대지만 마무리가 다소 아쉽습니다. 단국대의 타임아웃이 선언됩니다. 양팀 모두 지금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지금 슛 성공률도 지금 확연히 낮아졌고, 네, 그리고 또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하고 지금 또 패턴 지시를 위해서 지금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일단 득점을 하면서 공격의 활로를 풀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네,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는 단국대를 상대로 강한 프레싱, 강한 압박을 전방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국대의 공격진을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고려대의 프레싱은 이제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김진영이라든지 정호영, 이우석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신장이 좋으면서도 빠르게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네, 점이 단국대 가드들에게는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우석 선수가 신입생이지만 되게 당찬 플레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가드지만 큰 키를 활용해서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석 선수 그리고 정호영 선수 두 선수가 지금 고려대 가든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활력이 선배 김진영 선수에게도, 김진영 선수의 어떤 체력 부담도 줄어들면서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현우 선수가 나왔네요. 네, 전현우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권태환, 박재민, 권시현, 샤클락은 7초, 임현택 4초, 3초, 직접 2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5점 차, 25대 20. 지금은 임현택 선수 과감한 공격이 좋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편으로 전현우, 정우영, 이우석에게 내줬는데 여기서 단국대가 볼을 따냈습니다. 지금은 단국대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려대가 반대편으로 내주려고 했던 것을 예측을 하고 수비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런 수비는 정말 굉장히 많은 훈련과 많은 푸드워크가 있어야 지금 가능한 수비인데, 직접 드라이브인 두 점 성공합니다. 권태환이 빈틈을 잘 파고들었네요. 네, 지금 다소 부상이 있었던 원종훈 선수를 대신해 투입된 권태환 날카로운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직접 두 점 깨끗합니다. 전현우의 야투가 성공합니다. 권시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바깥쪽으로 박재민, 임현택, 권시현 직접 석점 길었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되면서 고려대의 공격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3점 슛이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3점 슛이 터졌을 때 좀 고려대 프레싱이라든지 이런 수비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모두 석점 성공률이 매우 낮은데요. 그때 이우석이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단국대.
권태환 권시현에게 여기서 트래블링 권시현이 또 한 번 턴오버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박정현 선수가 같이 압박을 해주는 네. 도움치기가 좋았습니다. 권시현이 볼을 잡자마자 두 명이 더블팀에 들어가는 작전이 통했습니다. 전현우가 제자리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전현우. 지금 이렇게 지역 방어를 깨는 데는 외곽 슛이 큰 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전현우 선수가 먼저 한 방을 잘 던져줬습니다. 박재민 오픈 찬스 권태환 짧았습니다. 전현우 이우석에게 파고들면서 박정현 볼을 놓쳤는데 여기서 단국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박정현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국대에서는 권태환과 네. 박재민 이 선수들이 윤원상과 원정원의 공백을 지금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특히 수비에서의 조직력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른 그 윤원상 원정원 선수의 체력을 벌어준다면은 단국대 후반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권시현 도전에 고려대 파울. 고려대학교 10번 전현우 히팅 파울. 전현우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이제 팀 반칙에 적용이 되면서 권시현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권시현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하도현, 홍순규, 전태영 이런 선배들이 있었던 작년과 달리 권시현 선수는 네. 올해 좀 부담이 조금 더할 것 같습니다. 네, 2구 들어가지 않았지만 리바운드는 한국대 그리고 권시현의 석점 짧았습니다. 정우영이 빠르게 직접 치고 들어갔는데요. 두 점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 과감한 트랜지션과 속공이 좋았습니다. 정우영의 본인 직접 해결하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더블팀 그리고 유파울이네요. 여기서 유파울이 선언됩니다. 한국대학교 치원 권태환 유파울이 주어지겠습니다. 고려대가 하프라인을 넘자마자 더블팀을 시도했는데 그 수비가 성공하면서 유파울을 따냈습니다. 지금 정호영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키자마자 재빨리 네. 백코트를 해서 프레스를 가해주고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네. 이런 점이 작년에 비해서 고려대가 달라진 점입니다. 첫 번째 공 성공합니다. 고려대가 높이도 높은데 이렇게 스피드까지 갖춰지면 상대팀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비가 계속 통한다면 서동철 감독의 우려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두 번째 공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권은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이제 고려대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29대 28.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호영, 이우석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외곽에서 꽂혔습니다. 전현우 선수가 이번 반대쪽 사이드에서 잘 기다리고 있었네요. 잘 내줬습니다. 32대 28. 넉점차까지 벌리는 고려대. 권시현 임현택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임현택 선수가 또다시 과감하게 잘 돌파를 네. 해줬네요. 임현택이 고려대의 높이를 상대로 과감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운동 능력이 더 좋은 편이니까요. 네. 전현우 바깥쪽에서 정호영 석점 짧았습니다. 공격권은 단국대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권시현 선수가 조금 급했어요. 네. 권시현 선수가 이번 쿼터에만 세 번째 턴오버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거는 여유있게 패스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권시현 선수 2쿼터 들어서 다소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호영 박정현 안으로 들어가면서 단국대 파울이 선언됩니다.
일단 이면택의 푸싱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자, 이때 두 개가 주어집니다. 고려대학교 정호영 선수가 나가고 김진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활력을 불어넣었던 정호영 선수가 나가고 다시 김진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돌아서 나옵니다. 인앤아웃. 공격권은 단국대. 권태환, 권시현. 권시현에게 다시 안쪽으로 파고드는 박재민. 샤클락 7초 직접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전현우. 이우석 파고들면서 2점 성공합니다. 고려대 크롬이 박준영의 2점. 고려대가 아까 정호영의 그 네. 수비 이후로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고려대가 슬슬 본인의 페이스를 찾고 있는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비도 지금 훨씬 더 짜임새 있어졌고요. 네. 권시현, 박재민, 권시현. 샤클락 3초 직접 드라이브인 성공시킵니다. 여기서 당국대 선수들이 넘어졌어요. 고려대학교의 계속해서 고려대의 공격입니다. 권시현도 이 틈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고요. 예. 김진영, 전현우가 석점을 올립니다. 깨끗합니다. 전현우 선수가 0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현우의 야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7초. 스코어는 어느새 38대 32. 6점 차로 역전에 성공하는 고려대. 김영현, 권시현 뺏길 뻔했어요. 두 점 올려놓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고려대. 남은 시간 5초 3초 전현우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쿼터까지 종료됐습니다. 2018 대학농구 유리그 전반전은 고려대학교와 단국대의 맞대결 38대 32로 6점 차로 고려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프타임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수비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협력 수비, 함정 수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는데 윤원상이라든지 원정훈 선수가 이제 파울이라든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런 점 고려대 선수들이 또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요. 정우영이라든지 네. 이윤석 선수가 좀 활발한 움직임으로 잘 공략을 했고 또 전현우 선수의 외곽포까지 터지면서 좀 흐름을 잘 바꿔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 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를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 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 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8대 32로 2쿼터에 고려대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국대 수비를 정호영이라든지 유석 이 어린 가드들이 좀 활로를 찾아주면서 고려대 공격이 조금 더 활기를 띠게 되고 또 전현우 선수가 양 사이드에서 외곽슛을 터트려주면서 지금 이렇게 앞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곧 3쿼터가 시작되는데요. 원정훈 선수는 생각보다 부상이 조금 큰 것 같네요. 네. 3쿼터에도 원정훈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서정현 선수는 유리그 데뷔전이네요. 서정현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데뷔전이 오늘 경기에서 펼쳐집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장태민, 김진영, 바깥쪽으로 장태빈에게 위험했습니다. 장태빈 샷클락 7초, 6초, 4초 직접 2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 정현우가 따줬습니다. 지금 무리한 슛을 잘 유발했는데 전현우 선수가 전현우의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 차재현, 윤원상, 이면택, 권시현, 샷클락 7초, 이면택의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는 고려됩니다. 여기서 차재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는데요. 아니요, 지금 헤드볼입니다. 지금, 네, 지금은 전현우의 턴오버가 선언이 됐네요. 지금 차재현 선수가 끝까지 예. 잘 달라붙었습니다. 계속해서 단국대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차재현, 권시현 직접 석점. 드디어 첫 번째 단국대가 석점을 터뜨립니다. 네, 드디어 터졌네요. 권시현의 석점 38대 32. 김진영, 김진영 파고듭니다. 직접 2점 드라이브인 성공합니다. 김진영의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단국대 추격세가 이어질 상황이었는데 김진영 선수가 또 멋지게 잘 끊었습니다. 네, 김진영이 골 밑에 파고들면서 직접 드라이브인 성공합니다. 임현택, 권시현, 샤클락 4초,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하윤기입니다. 하윤기 선수가 오늘 득점을 저지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턴오버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침착하게 전개했어야 됐을 텐데요. 네, 아주 급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35 고려대가 5점 앞서 있는 상황. 권시현 빼줬습니다. 이면택 파고들면서 바깥쪽으로 탑에 사클락 5초, 4초, 3초 뒤로 돌면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지금 권시현 선수가 지금 0점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하윤기 선수 앞에서도 저렇게 과감하게 슛으니까 여기서 차재현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권시현 선수와 하윤기 선수의 신장차가 눈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과감한 야투를 시도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쏘긴 했는데 예. 네, 지금은 정말 권시현 선수의 해결 능력이 빛났습니다. 네. 계속되는 고려대의 공격. 하윤기 포스트업 돌면서 안쪽으로 빼줬고 마무리까지 고려대 펜터플레이가 빛이 났습니다. 네, 지금은 두 선수의 그 단국대 두 빅맨이 더블팀에 들어가자 서정현 선수가 잘 컷인을 했고요. 하윤기 네. 선수 잘 내줬습니다. 하윤기의 포스트업 이후에 빈 공간을 파고드는 플레이 매우 빛이 났습니다. 계속된 단국대 공격. 지금 당국대에서 윤원상 선수도 지금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권시현의 좀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가 타임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권시현 선수라든지 윤원상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빅맨을 향한 패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공격을 끊기 위해서 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휴식을 비축한 윤원산 선수가 3쿼터에 들어오면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원종훈 선수가 빠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윤원산 선수가 지금 권지현 선수도 지금 손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외곽포와 그리고 돌파를 통해서 지금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좀 이런 점들을 고려대에서는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42대 37 고려대가 5점 앞선 상황. 남은 시간은 7분 13초입니다. 지금 이면택 선수가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네, 이면택 선수가 뭐 작년에는 뭐 대학 리그에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좀 풀타임을 뛸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도 석승호 감독도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면택 선수도 그렇고 김영현 선수 이 두 빅맨이 지금 고려대 빅맨을 잘 제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팀의 공헌을 해주고 있는 점입니다. 네. 이면택 선수가 1년 반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 아직 실전 감각이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은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 풀타임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도 이런 경기 체력을 계속 쌓아오면 이면택 선수의 기량은 계속 올라올 것 같고요. 스틸에 성공하는 장태빈. 김진영. 차재현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틸에 성공하는 권시현 하지만 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단국대는 차재현을 빼주고 원종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원종훈 선수가 몸 상태 온전치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단국대 찬스거든요. 예. 권시현 선수와 윤원상 선수의 지금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원종훈 선수로 지원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 라인업으로 오늘 투입됐던 3가드 진이 다시 한번 가동을 시작합니다. 오픈 찬스 두 점! 깔끔합니다. 하윤기가 자리를 잘 잡았고 네. 패스도 굉장히 제때 잘 들어왔습니다. 퀵패스가 성공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44대 37, 7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윤원상 남은 샤클락은 7초 직접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하윤기입니다. 하윤기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진영 오픈 찬스 석점 꽂힙니다. 지금 고려대 패스가 굉장히 잘 돌았고 하윤기에서 전현우, 전현우에서 김진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단국대 수비가 어지러워졌고 또 슛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고려대가 지금 계속해서 패턴 플레이를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어느새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윤기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졌고 장태빈 선수도 지금 후배 가드들의 플레이를 봐서인지 지금 네.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전현우 선수, 김진영 선수 이 두 선수가 지금 사이드와 탑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패스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에 전 김진영 선수가 다소 조급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전에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서동철 감독도 뭐 이제 하프타임 때 조언을 해줬을 거고요. 지금 동료들도 본인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김진영 선수가 지금 조금씩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 단국대는 고려대의 지금 강한 프레싱 그리고 수비 시에는 높이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권시현 선수의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까 저 스위치 디펜스 또 네. 그랬고 특히 서정현 선수가 윤원상 선수와의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 부담을 주고 있고 지금 고려대 어떤 선수가 단국대 어떤 선수를 막아도 지금 크게 매치업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태빈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단국대 공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점 뒤진 상황 단국대가 공격을 이끕니다. 권시현 이면택 원종훈 권시현 탑에서 원종훈 권시현 샤클락은 8초 석점 들어갑니다. 네. 권시현 오늘 3쿼터에만 석점 두 개째. 다시 볼을 잡는 김진영
권시현이 이렇게 어려운 슛으로 지금 균형의 추를 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당국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장태빈. 샤클락 6초. 계속해서 공격 대 공격. 지금 당국대가 지금 서정현 선수가 네. 들어올 때 재빨리 또 도움 수비, 함정 수비를 또 팠거든요. 네. 지금 서정현 선수는 좀 이런 수비에 달려들면 빨리 동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려대 공격. 김진영 돌면서 두 점. 김진영. 여기에 가까운 슛을 보여주는 김진영이었습니다. 저런 걸 저렇게 목표적으로 넣네요, 김진영 네. 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을 성공하는 김진영. 권시현, 이면택. 스크린 이후에 석점 깨끗합니다. 네, 권시현. 권시현 벌써 석점 세 개째, 두 번 연속 석점을 성공시키는 권시현입니다. 더블팀 전현우. 탑에서 김진영 파고들면서 두 점 노골 리바운드 단국대입니다. 윤원상 바깥으로 내줍니다. 권시현 템포를 조절하는 권시현 직접 파고듭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노골. 권시현이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권시현이 2쿼터에는 턴오버를 3개나 범실을 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3쿼터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회복했는데요. 예, 마치 뭐 만화 대사처럼 전반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참. 권시현 선수의 진가가 예.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49대 43, 7점 앞선 상황. 선수를 교체하는 고려대. 고려대학교의 41번 서정현 선수. 서정현 선수를 빼주고 23번 박준영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네, 박준영 선수가 지금 하윤기 선수와 조금 더 골밑에서 다양하게 공격하기를 이제 서동철 감독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권시현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권시현은 오늘 높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구 역시 성공. 스코어는 이제 49대 45 넉점 차입니다. 권시현 선수가 지금 3쿼터에만 13점을 득점했는데요. 네. 고려대는 지금 권시현 선수를 조금 더 괴롭힐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탑에서 전현우. 하윤기. 바깥쪽으로 석점. 노골. 리바운드는 단국대. 단국대가 가져갑니다. 지금 원정훈 선수 리바운드 참여 아주 좋았어요. 네, 권시현. 이면택. 아,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원정훈 선수와 이면택 선수의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국대가 상승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좀 하나하나 좀 공을 들여서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공격기의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4쿼터에는 그렇군요. 김진영, 하윤기, 박정현. 여기서 볼을 놓쳤습니다. 네, 김영현의 디나이가 좋았습니다. 윤원상. 양 팀이 한 번씩 턴오버를 주고받습니다. 이면택, 김영현에게 권시현. 석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고 사클락 3초 2초 들어갑니다. 네, 윤원상까지 살아나네요. 윤원상의 석점포. 이제 스코어는 한 점 차. 네, 이 쌍포가 터지면은 당국대의 공격은 더욱더 무서워집니다. 전반전에는 야투가 좀처럼 터지지 않았던 당국대 벌써 석점을 4개째 성공시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파고들면서 어이없는 턴오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전현우. 지금 고려대에서 네,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네, 전현우를 빼주고 정우영 선수가 다시 투입됩니다. 1쿼터에 분위기를 바꿨던 정우영이 3쿼터에 다시 투입됩니다. 윤원상. 정우영의 수비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오늘 두 번째 파울 정우영. 계속해서 공격권은 단국대가 가져갑니다.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윤원상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윤원상, 권시현 잡자마자 석점 꽂힙니다. 수비수 앞에 두고 석점. 오늘 경기 3쿼터에만 권시현 벌써 4개째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작년에 보여줬던 당국대 무서움이 무뎌지지가 않았네요. 최원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야투가 슬슬 꽂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장태빈의 석점, 다시 역전 고려대. 점, 네, 말씀해 주시죠. 가끔은 상대팀의 슛이 우리 팀을 좀 각성시킬 때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권시현, 윤원상, 원종훈, 권시현 파고들면서 드라이브인 이후에 두 점! 아, 네. 권시현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 그 전에 네,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금은 권시현 선수가 지금 드라이브인 하는 과정에서 예. 정호영 선수랑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좀 발목이 꺾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득점은 인정됐고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정호영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호영 선수. 지금 정호영 선수가 특히 전반에도 그렇고 좀 활발한 움직임으로 네. 고려대 공수 양면에서 그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좀 정호영 선수가 다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질 텐데요. 네, 당국대 빠른 움직임을 상대로 정호영 선수가 흐름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노력이 보였는데. 네.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고려대 입장에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정우영 선수의 이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없게 되면은 지금 전현우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스스로 걸어서 나가고는 있지만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원종훈 선수도 그렇고 정우영 네. 선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투지 넘치는 모습은 좋게 합니다만 네. 이제 대학 유리그를 1년 내내 치러야 되거든요. 부상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 시즌은 또 정규 시즌이 더 활성화됐고 더 경기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즌을 길게 바라봐야 합니다. 박준영 바깥쪽으로 김진영에게 석점! 노골 리바운드 단국대 원종훈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시킵니다. 지체 없이 권시현 하지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진영.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20초. 드라이브인 이후에 두 점 블록샷. 하지만 노골. 계속해서 고려대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장태빈. 원종훈의 파울이 이어집니다. 네, 장태빈 선수가 빈틈을 잘 파고들었는데 네. 또 당국대 수비가 만만치가 않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이번 공격을 성공해서 경기를 리드하면서 좀 맺고 싶을 겁니다. 네. 바깥쪽으로 전현우. 탑에서 샤클락 5초, 4초 리바운드 이면택입니다. 원종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권시현 점수는 한 점차. 남은 시간은 42초. 샤클락 7초, 이면택 4초, 3초, 2초, 1초.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하윤기.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려대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공이 될 것 같죠? 네. 하지만 단국대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현우, 김진영, 샤클락 4초, 3초, 2초, 두 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권시현. 남은 시간은 5초입니다. 4, 원종훈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네, 원종훈 선수 지금 마지막 공격에서의 속공 참여 좋았고요. 네. 양 팀이 오늘 경기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한쪽에서 외곽포를 성공하면
아 너도 넣냐 나도 넣는다 이렇게 네. 주고받는 게임 양상이 지금 오늘 게임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실패했고요. 원종훈의 두 번째 자유투 2구는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0.6초. 3쿼터 종료됐습니다. 한국대가 54대 52로 두 점 앞선 채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뭐 한국대에서는 권시현 선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권시현 선수의 3점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17점, 19점 이렇게 득점을 해주면서 한국대 공격을 이끌어줬고 그에 따라서 윤원상 선수도 함께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고려대에서는 지금 뭐 김진영 선수라든지 뭐 장태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권시현 선수 한 사람에게 네. 이렇게 많은 득점을 허용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에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대학농구 유리구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이제 4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4쿼터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4대 52로 두 점 앞선 채 4쿼터가 시작됩니다. 원종훈이 전방에서 과감하게 수비를 하는데요. 전현우 다시 전현우에게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전현우 바깥쪽으로 이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4쿼터 시작하자마자 턴오버를 범하는 고려대. 지금 단국대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압박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골 밑에서 지금 전현우 선수를 압박하면서 지금 턴오버를 유발한 게 좋았습니다. 오늘 단국대의 수비 전략은 이 강한 압박, 빠른 움직임으로 단 고려대 선수들을 굉장히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많은 움직임과 그리고 또 조직력을 통한 수비는 단국대 강점 중 하나거든요. 네, 권시현 파고들면서 뱅크샷, 노골, 리바운드 이우석 바깥쪽으로 전현우에게, 전현우의 석점, 노골, 리바운드 김영현. 오늘 보이지 않지만 김영현, 이면택 이 선수들의 이 분전이 매우 빛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현이라든지 하윤기 이 두 선수의 득점을 제어한 데는 이면택의 두 점이 들어가면서 스코어 56대 52. 네, 제어한 데는 네. 이면택, 김영현 이 두 선수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고려대가 4쿼터를 좀 활발하게 전개하려면 이 골밑 플레이가 조금 더 살아나야 할 텐데요. 석점 깨끗합니다. 네, 지금은 골 밑에 단국대 수비가 밀집돼 있는 틈을 타서 전현우 네. 선수가 또 사이드에서 잘 넣어줬습니다. 외곽포를 오늘 전현우 벌써 석점 4개째. 오늘 경기 권시현과 전현우의 석점 대결이 아주 재밌는데요. 네, 지금 권시현 선수는 뭐 3쿼터에만 18득점을 해주고 네. 네, 지금 4쿼터에도 지금 그 기세가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고려대가 볼을 따냈는데 다시 단국대가 따냈습니다. 윤원상 오픈 찬스 석점 깨끗합니다. 네, 뭐 마크에선 여지 없죠. 단국대의 야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가면 체력이나 파울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더 점수를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박준영의 파고드는 과정에서 이면택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네, 김현택, 김영현의 블락킹 파울이 선언됩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은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59대 54. 올려놓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단국대의 파울. 다시 김영현의 파울이군요. 네. 11번 김영현 후식 파울.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하인기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하인기의 첫 번째 자유투. 아까 3쿼터에도 나왔던 장면이지만 하윤기 인바운드 네. 패스를 할 때 하윤기 선수가 자리를 힘을 이용해서 수비 위원을 잡고 네. 바로 한 번에 슛으로 이어가는 이 플레이가 좀 고려대에서 눈에 띕니다. 하윤기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갑니다. 스코어 59대 55. 이제는 넉 59대 56. 이제 석점 차입니다. 권시현 탑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다시 권시현에게 드라이브인 그리고 두 점 리바운드 단국대 권시현 석점까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이우석이 빠르게 바깥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진영 이우석 이우석이 파고 듭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티빈 네. 하윤기의 티빈이 성공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한 점 차 59대 58. 지금 이우석 선수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하윤기 선수를 믿고 있었군요. 네, 하윤기의 백업 플레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윤원상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단국대가 볼을 따냈습니다. 권시현 샤클락 남은 시간은 7초 5초 여기서 스틸 1초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고려됩니다. 이우석 박준영 이우석 내줬습니다. 박준영 파울 원종훈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결국 단국대가 타임아웃을 선언합니다. 지금 고려대 라인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전현우 선수가 194cm로 가장 작습니다. 네. 지금 전부 190대 이상의 선수들을 투입해서 신장의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단국대를 압박해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김진영, 전현우 이 선수들은 수비에서도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권시현이라든지 윤원상 선수가 좀 이런 수비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3쿼터에 보여줬던 권시현의 외곽포가 전혀 4쿼터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권시현 선수가 단 17초를 쉬었는데요. 네.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오는 것도 그렇고 전현우 선수가 지금 그 신장의 우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면택 선수와 김영현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상당히 4쿼터에는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고려대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당국대 두 빅맨을 백업할 만한 재원이 당국대에서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고려대에서는 특히 하윤기 선수의 힘과 신장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국대가 작년에 강했던 그 골밑이 이제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두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예. 대신 이제 김영현 선수와 이면택 선수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또 기량도 높아질 거고 조직력도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고려대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하윤기 올려놓고 두 점 네. 득점 인정 반칙 하윤기 지금 네. 지금 김영현 선수가 4쿼터에만 파울 3개 하면서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네. 지금 하윤기 선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하윤기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 그 전에 김진영 선수의 키패스도 빛이 났고요. 네, 김진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제때 잘 넣어줬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영 선수를 이렇게 가드진의 핵심으로 기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진영 선수의 저런 센스도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면택, 권시현, 고려대 강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면택 파고듭니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블락샷. 하윤기가 공수에서 흐름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윤기 선수가 지금 제대로 노리고 있었어요. 네. 네, 이면택 지금 이면택의 디나이 좋았고요. 네. 남은 시간 이제 55분 48초. 고려대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 네, 지금 이우석. 지역 방어인데요. 네. 올려 놓습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우석. 전현우. 김진영. 좀 짧았습니다. 다시 내줬습니다. 전현우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고려대. 아무래도 지역 방어를 하게 되면 이런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약점이 생깁니다. 그 강점을 살리고 있는 고려대인데요. 전현우. 열렸습니다. 김진영의 석점. 길었습니다. 여기서 고려대가 다시 따냈어요. 박준영, 김진영. 샤클락 7초, 6초 파고들면서 올려놓고 두 점 넣을걸. 하지만 볼을 뺏겼습니다. 권시현. 방곡되는 이번 공격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43초. 권시현. 샤클락 7초, 5초, 3초, 2초, 1초. 두 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 전현우가 따내는군요. 이우석 선수가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윤원 네. 선수는 그 전에 스틸. 권시현 직접 두 점 올려놓지만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김진영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권시현 선수 정말 지치질 않네요. 여기서는 스틸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권시현이 볼을 따냈습니다. 네, 권시현 선수가 정말 뭐 팬들도 그렇고 네. 그 중계진도 미처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스틸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 정우영 선수 괜찮나 보네요. 네, 정우영 선수가 돌아오네요. 김진영 선수를 빼고 정우영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권시현의 저 스틸 하나가 정우영을 불러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의 몸 상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하면서 이제 점차 61대 60 고려대가 한 점 차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프레스를 또 가하죠. 네, 전방부터 강한 프레스. 전현우, 정호영. 다시 전현우에게 석점. 꽂힙니다. 오늘 전현우 석점 다섯 개째. 64대 60 다시 넉점 차. 아, 두 점으로 인정됐군요. 아, 밟으면서 두 점으로 스코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63대 60. 윤원상 올려뒀습니다. 뱅크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 점차 63대 62. 이우석 파고듭니다. 바깥쪽으로 정호영에게. 이우석 반대편으로 내줬지만 그 자리에는 원종훈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종훈이 저 패스를 노리고 있었어요. 권시훈의 석점.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전개 박준영 올려놓습니다. 레이업 노골. 박준영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면택, 권시현 파고듭니다. 드라이빙. 하윤기의 블락샷. 고려대 골 밑엔 하윤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윤기 오늘 대단합니다. 네, 공수 양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우석 선수를 교체하고 다시 김진영이 들어옵니다.
양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할 때마다 무슨 대본이라도 같이 쓴 건지 참 흐름이. 네, 오늘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현우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오늘 점수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게 참 경기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쪽이 한쪽이 또 슛이 안 들어가면 다른 쪽도 실패하고 실수도 네. 실수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네. 윤원상. 김진영, 김영현의 스크린. 권시현. 뱅크 슛 들어갑니다. 다시 단국대가 역전하면서 이제 64대 63 고려대가 타임아웃을 선언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이제 팬들이 단국대 그 새 선수 하도현, 홍순규, 전태용의 공백으로 인해서 네. 단국대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오늘 권시현의 활약이라든지 뭐 윤원상도 그렇고요. 또 이런 걸 봤을 때 단국대가 올해도 강세를 보일 것은 좀 확실합니다. 네, 단국대학교가 지난 시즌도 석승호 감독이 이끌던 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팀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사실은 이 팀 컬러는 이제 작년에도 어느 정도 보여줬던 칼라긴 한데요. 네. 이 하도현과 홍순규의 포스트 공격이 상당히 그 막강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이 덜 두드러진 건 있습니다만 네. 사실 권시현, 원종훈, 윤원상 이 세 선수의 앞서는 지금 작년에도 충분히 단국대 공격력의 일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지금은 그 조직력이라든지 그런 세기가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는 지금 전현우 선수의 석점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현우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막전에서는 그렇게 외곽포가 터지지가 않았는데 전현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외곽슛이 터지면은 계속 쭉쭉해서 연달아 대포를 터뜨리는 네.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성인 대표팀에 뽑힐 수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현우 선수의 컨디션이 끝까지 유지된다면은 또 양 팀의 이런 서로 다른 색깔의 공격력이 또 어떤 결말을 낼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현우 선수가 외곽에 있다면 고려대 골 밑에는 바로 하윤기 선수가 있습니다. 네, 하윤기 선수가 1, 2쿼터까지 3쿼터까지는 좀 득점이 적었습니다만 네. 리바운드라든지 블록샷은 지금 양 팀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고려대 골밑을 아주 듬직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가 지금까지 게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골밑에서 두 점 박준영이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하윤기 선수가 하이포스트로 나오면서 마크맨을 끌어내줬기 때문에 네. 박준영 선수가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스코어는 이제 65대 64 한 점 차 남은 시간 2분 15초입니다. 지금은 턴오버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양 팀.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이 정말 소중한데요. 권시현의 드라이브인 득점 성공. 지금 순간적인 스크린에 의한 권시현 선수와 이제 박준영 선수의 미스매치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아주 좋았어요. 전현우, 정우영. 아, 유로 스텝 이후의 득점. 정우영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네, 1학년 선수가 저렇게 여유 있는 스쿱샷을 넣을 수 있다는 네. 게 참 고려대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고려대가 이번 시즌 아주 유망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원상, 원종훈 드라이브인 바깥쪽으로 빼줬고 윤원상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하지만 노컬. 샷블락 성공시키면서 아 유파울이네요.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김영현의 유파울, 이면택의 유파울이네요. 너무 아쉽죠. 단국대 네. 입장으로서는 김영현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한 후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유파울까지 내줬기 때문에 아 지금 양팀의 치열한 시속 게임에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침착하게 잘 넣었네요. 박준영 네,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키는 박준영. 박준영의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점 앞선 채로 고려대의 공격권이 이어집니다. 이번 공격에 따라서 승패도 갈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양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박준영의 두 점 깨끗합니다. 박준영이 결정적인 득점을 해줬습니다. 지금 박준영이 네. 후반 막판 연속해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괜히 작년 득점 1위가 아닌 걸 또 보여주고 있네요. 박준영 네. 선수가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2초. 지금 아직 당국대도 두 번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윤원상 제자리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단국대. 남은 시간은 이제 52초. 원종훈 사클락 7초 5초 3초 이면택의 미들레인지가 고칩니다. 야, 오늘 경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점수는 한 점 차. 네. 남은 시간 41초입니다. 조금 전에 승패가 결정될 거라는 말은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이면택 선수가 네. 무참히 깨버렸네요. 양 팀 정말 마지막 이 40초가 남은 상황에서도 시속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4강 플레이오프 때도 이제 이렇게 경기 막판까지 외곽포를 주고받는 이런 접전을 벌이고 2차 네. 연장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경기를 좀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저도 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명승부를 보여줬던 고려대와 단국대 하지만 네. 오늘 역시도 아주 재밌는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외곽포를 선보였던 거는 이제 지금 전자랜드에 있는 김낙현 선수 그리고 네. KGC 인삼공사의 전태영 선수가 이제 대폭발을 했었는데 두 선수가 없어서 좀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양팀 참 이런 게임을 보게 돼서 참 저도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더블 스코어 그리고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전반전 아니 1쿼터에만 나왔습니다. 네. 참 뭐 권시현이 3쿼터부터 대폭발한 것도 그렇고 네. 전현우 선수가 이제 앞선 두 경기보다 훨씬 좋은 외곽포를 보여준 것도 그렇고 네. 뭐 하윤기 선수, 이면택 선수 뭐 지금 양팀 선수들 지금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주고 있어서 지금 오늘 경기는 이제 올 시즌 유리그 경기 중에 제 기억에 남을 경기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양 팀의 턴오버가 좀 많으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는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해주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공격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선수들이 집중력도 지금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41초 고려대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파고드는 박준영 올려놓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3쿼터까지 잠잠했던 박준영이 4쿼터에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준영 선수의 저 공격이 작년에 고려대에서 하나의 치트키였거든요. 네. 정말 이제 다른 뭐 하윤기라든지 박정현이라든지 이런 다른 골밑 자원들로 인해서 좀 그 공격의 빛에 좀 올해는 제대로 바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또 박준영 선수가 하나의 미들맨이 되고 있습니다. 네. 36초가 남은 상황 단국대가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 네. 3쿼터까지 박준영을 막았지만 이 4쿼터에서는 박준영이 좀처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동철 감독은 이제 박준영 선수의 프로 진출을 생각해서 박준영 선수를 3번 포지션으로도 좀 활용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개막전에서 그게 잘 통하지 않자 네. 뭐 한양대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4번으로 주로 투입해서 골밑에서의 공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오늘 승부처에서 어김없이 박준영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면에는 하윤기 선수의 그 콤비 플레이가 아주 빛이 나는데요. 하윤기 선수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19세 이하 세계 선수권 때는 거의 대표팀의 중심이었거든요. 네. 공수 양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팀 동료들을 위해 리바운드라든지 블록슛이라든지 몸싸움들 이런 거칠고 힘든 굳은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대가 이 경기에서 흐름을 내주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36초가 남은 상황 고려대와 단국대의 맞대결 72대 69로 석점차 앞서 있습니다. 지금 하윤기 선수를 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대 외곽포를 또 저지하고 네. 또 조금 더 스피드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하윤기 선수를 빼주고 다시 유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권시현 드라이브인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윤원상 직접 중점 아~ 득점 인정 반칙. 원종 윤원상의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장혁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6번 이우석 선수가 나가고 결국 이우석 선수가 나가고 하윤기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리바운드도 좀 생각을 네. 해야 되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당국대에서도 보여줬던 하나의 패턴인데요. 예. 권시현 선수가 안쪽으로 페네트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고려대 수비가 밀집될 때 바깥으로 빼주면 윤원 선수가 저렇게 외곽포를 노리거나 지금은 돌파까지 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29.6초가 남은 상황에 동점을 만드는 한국대. 오늘 네.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진영, 박준영. 다시 김진영에게 탑에서 박준영. 박준영 선수 도전하네요. 하고 듭니다. 두 점 블락샷.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고려대. 하윤기. 하윤기의 골 밑. 티빗. 아, 파울이네요. 여기서 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아, 4초가 남은 상황. 네, 오늘 경기는 바로 이 자유투 두 개로 경기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하인규 선수가 지금 결정적인 뭐, 앞선 전현우 선수의 패스를 실패하긴 했지만 또 리바운드 참여를 끊임없이 하면서 지금은 파울을 유도해냈고요. 단국대가 블락샷을 성공시켰지만 하윤기의 집념이 자유투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경기가 다소 과열되자 심판들이 잠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4초면은 충분히 네. 단국대에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이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리바운드를 고려대가 따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정호영 선수. 2018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와 단국대의 맞대결. 73대 72 극적으로 고려대가 한 점차 승리를 거둡니다. 네, 오늘 고려대와 단국대의 맞대결 정말 아주 흔히 볼 수 없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작년에 네 경기에 이어서 올해는 어떻게 경기를 올해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 좀 단국대의 또 전력 누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원사이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양 팀이 좀 이런 우려를 멋지게 불식시켜줬고 사실 참 오늘 같은 경기는 양 팀이 좀 투혼을 다해줬기 때문에 좀 뭐가 아쉽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양 팀의 뭐 공수 집중력이 특히 후반에 빛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장 고려대학교 서동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87학번 승무사 서동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명성답게 승리를 하셨는데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기긴 했는데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이긴 경기여가지고 예, 뭐 막 이렇게 기쁘지만은 않고요. 하여튼 좀 숙제가 많았던 또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준현 선수가 4쿼터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4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그랬고요. 혹시 박준현 선수한테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을까요? 오늘 본인의 모습을 특히 전반전에서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기존에 하던 플레이가 아닌 그런 모습이어서 전반전 끝나고도 지적을 좀 많이 했었고 후반전에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기 종료 몇 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많은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의도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 원래 저희 선수들이 좀 선수증이 두텁기 때문에
좀 선수 기용폭을 좀 넓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기존적으로 갖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꾸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부족했던 선수들을 조금 교체하고 다른 선수를 투입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집중력에서 조금 좀 떨어졌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힘들게 이겨가지고 경기가 이겨서 다행인데 좀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고 다음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정말 관중들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뛰는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 경기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일단 이겨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다음 경기에 좀 더 집중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승장 고려대 서동철 감독 그리고 수훈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수훈 선수는 전현우 선수로 선택이 됐는데요. 네, 오늘 전현우 선수가 이제 앞선 개막전보다 훨씬 더 본인의 진가를 보여줬죠. 외곽슛을 지금 끊임없이 터트리면서 고려대 캡틴으로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상대팀의 가드를 압박하는 이런 능력을 신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실 전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임을 이제 뛰질 못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올해는 좀 고려대 캡틴으로서 끝까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원정팀 단국대가 아무래도 약해진 전력을 가지고 작년에 고려대에게 아쉬움을 씻었던 상대를 다시 만났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생각보다 1쿼터에 상당히 고려대를 당황시켰습니다. 네, 단국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연, 홍순규, 그리고 전태영 이 선수가 빠지면서 우려를 했는데 김영현 선수가 더 성장하고 이면택 선수가 가담하고 또 앞선에 원종훈, 윤원상, 그리고 권시현 선수까지 이 세 선수가 좀 더 강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를 흥미롭게 펼쳤고 다음 경기인 경희대전에서도 네.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73-72 한점차 신승을 고려대학교가 거뒀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스켓코리아 최요한 기자님, 저는 캐스터 장용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